이번 페이지에서는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반전기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논리 데이터 모델 설계에서 반전기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정규화를 설명하면서 정규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전기화를 혹은 역전기화를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그 언급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반전기화입니다. 반전기화는 수행 속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량의 범위를 자주 처리해야 할 때, 그리고 특정 범위 데이터만 자주 처리할 때, 그리고 보통 속도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반전기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반전기화란 그럼 무엇인가? 정규화에 반대되는 얘기죠. 바로 정규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전기화 유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반전기화 유형에서는 테이블 반전기화, 컬럼 반전기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반전기화 기법에서는 병합, 분할, 추가, 제거, 그리고 컬럼 반전기화는 중복 컬럼 추가, 파생 컬럼 추가, 이력 컬럼 추가, PK에 의한 컬럼 추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방법으로서는 테이블 병합이 있고 분할이 있고 추가가 있고 제거가 있는데 사실상 위에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하나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컬럼 반전기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컬럼 반전기화나 아니면 테이블 반전기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기 시험을 거쳐오면서 이미 습득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물리적 모델링 수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단위 엔티티 테이블로 변환한다. 엔티티를 테이블로 변환한다. 그리고 속성 컬럼을 반환한다. 그리고 주식별자를 기본키로 변환한다. 관계를 외래키로 변환한다. 컬럼 유형과 길이를 정의한다. 반전기화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적 순서 정도는 이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방금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하나 일련의 절차도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제약 조건에 대해서 갈게요. 테이블 제약은 왜 걸어요? 어떠한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좀더 정제하기 위해서 테이블 제약 조건을 걸겠죠? 어떠한 유니크한 키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중복 데이터를 막기 위해서 테이블 제약 조건을 걸게 됩니다. 뭐, 딜리트 제약 조건, 업데이트 제약 조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널리파이가 가장 중요하고 문제화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로 참조 테이블에 정의된 외부 키와 일치하는 것을 널로 수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업데이트 제약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조한 테이블에 정의된 외부 키와 일치하는 것을 널로 수정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딜리트나 업데이트나 제약 조건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자이모 혹은 DBA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덱스 설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인덱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인덱스는 데이터에 일련의 순서대로, 일련의 번호대로 부여된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인덱스가 설정되어 있냐, 설정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조회할 때그 퍼포먼스, 즉, 속도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덱스 컬럼 선정,
이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는, 자주 조합되어 사용되는 컬럼은 결합 인덱스로 생성하여 활용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는 인덱스는 추가적인 저장 공간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인덱스와 테이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적절히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라는 정도의 간략한 개괄적인 개념만 한번 체크를 해 주시죠. 다음은 뷰 설계를 해볼게요. 뷰는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도 많이 다뤄서 알수 있을 거예요.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뷰는 여러 개의 실제 테이블을 조인해서 수행한 결과물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뷰 설계 시 고려 사항은 최종적으로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것으로 사용에 따라 수행 속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뷰내 셀렉트 문의 조건은 가능한 최적의 액세스 경로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웨어 전에는 반드시 양호한 액세스 경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설계. 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클러스터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분포도가 넓을수록 오히려 유리한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클러스터 설계입니다. 클러스터 설계 시 고려 사항은 바로 수정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컬럼은 고려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인이 많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중 테이블 클러스터링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티션 설계를 해볼게요. 파티션은 대량의 데이터 베이스를 부분 단위로 나눠놓는 그런 설계 기법이죠. 장점으로는 데이터 액세스 범위를 줄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대량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단위로 쪼개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내가 액세스했을 때그 쪼개진 데이터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속도 면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분할 영역을 독립적으로 백업하고 복구 가능하다. 뭐 파티션 순서는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은 디스크 구성 설계. 정확한 용량 상정하여 디스크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게 바로 디스크 구성의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의 목적이고 우리가 디스크 구성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출력 경합을 최소화하여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파티셔널 테이블은 별도로 분류한다라는. 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는 하나의 물리 데이터를 설계할 때 하나의 방향성, 하나의 고려 사항 등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한번더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필기 시험을 쭉 거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리 데이터 모델링은 너무 어렵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물리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화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내용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맞춰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2번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